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터팡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아주 빡세고 힘든 컨텐츠입니다. 어떤 컨텐츠냐? 바로 우리나라 생태계 교란 여행! 우리나라를 한 바퀴 돌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생태 교란 좀 몇 종을 잡아서 먹어볼 겁니다. 오늘의 생물과 포인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잡아볼 녀석은 황소개구리,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잡아볼 녀석은 블루길, 전라북도에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잡아볼 거는 미국가재, 전라남도에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잡아볼 거는 뉴트리아, 경상남도에 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잡아볼 거는 붉은기 거북, 강원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을 전부 다 잡으려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한 바퀴 가까이 돌게 되는데 키로수는 1400km, 운전시간은 16시간 정도 됩니다. 주어진 시간은 2박 3일. 2박 3일 내에 이 생물들을 잡지 못한다면 이 컨텐츠는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양양에서 경기도 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필 오늘이 일요일이라 차가 좀 막히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일단 출발했거든요. 4시간 반 걸리네요. 양양에서 안산까지 초반부터 개빡세네. 빨리 가서 첫 번째 생태교란종 박살내. 하필 중요한 매트 칠 때 터널이야.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잡아볼 생태 교란종은 황소개구리입니다.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퍼지게 되냐? 1970년도에 농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미국이랑 일본에서 수입이 됐는데 수입이 되자마자 거의 전부 다 방생을 했습니다. 수익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퍼졌지만 현재는 다행히 개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맛있다고 소문이 났기도 했고 또 우리나라의 천적인 왜가리나 너구리 등이 개체수를 많이 조절을 해줬어요. 그래서 현재는 많이 보이지 않지만 아직까지 특정 지역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녀석 박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쪽에 한 마리 발견했는데 반짝이는 거 가운데 보이시죠 여러분? 저게 눈입니다. 살살 내려가서 한 방에 잡아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저한테 2박 3일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이야 올챙이 보이죠? 황소개구리 올챙이. 이야 뻘 너무 심하다. 무릎까지 내려오네. 어? 없어졌다. 아 숨었네. 얘들이 밑으로 숨으면은 진흙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답이 없습니다. 일단 가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여기 있었거든요? 어? 여기 있다. 있죠 있죠. 보이죠? 잡아볼게요. 다리 보이죠? 바로 밑으로 그냥 숨었네. 나이스! 자 여러분 최상의 시나리오가 펼쳐졌습니다. 사이즈 보세요. 미쳤죠? 살아있습니다. 지금 무서워서 눈을 감은 것 뿐이고요. 사이즈 보시면은 30cm는 갑니다. 다리까지 쫙 펴면은. 그리고 제가 밑으로 숨었다 그랬잖아요. 어떤 식으로 숨냐면은 물 밖에 내밀고 있다가 인기척이 들린다 그러면 살짝 요렇게 하고 잠수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 가봤는데 이렇게 바로 잡힐 줄이야. 나이스 성공했어. 땡큐 땡큐 베리 땡큐.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꺼져. 자 여러분 우선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셔야 되니까 화면에 거의 들어오지 않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힘이 워낙 좋아서. 우와! 우와! 노시퍼했어! 노시퍼했어! 자 이거 보세요. 제 얼굴 길이보다 훨씬 더 크죠? 제가 15cm거든요 얼굴 길이가. 얘는 거의 한 30 나올 거예요. 15cm 구라예요. 자 이 녀석은 봉지에 바로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안에 들어가 왕 먹어버려. 자 이렇게 하고 이 녀석은 무조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힘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포박을 해놔야 됩니다. 성공. 그리고 성공했으니까 상징마냥 여기다가 딸깍해서 걸고 다닐게요. 황소개구리 가슴에 메고 다닌 사람 나밖에 없지. 자 여러분 저기 앞에 한 마리 더 발견했습니다. 명확하게 황소개구리예요. 눈이 초록색이잖아요. 지금 겁대가리 상실해서 정면 보고 있죠. 이 말은 뭐냐 맞짱 뜨자는 거거든요. 현피 가자. 이렇게 정면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이유는 후레쉬로 눈뽕을 매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헤드랜턴 살짝 모을게. 원핀 받아라 너 주인공이니까. 지금 물속으로 고개만 살짝 들어갔죠? 사이즈가 작습니다. 황소개구리가 된 지 얼마 안 된 개체예요. 야야야야 일단 귀는 어두워요. 왜냐면 물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리거든요. 하나 둘 셋 한번 재볼게. 하나 둘 그렇지 나이스. 자, 여러분 저는 두 마리면 충분합니다. 지금 여기를 계속 뒤지고 있는데 겨우 두 마리 발견한 거예요. 예전에 여기서 아홉 마리까지 잡아왔거든요. 근데 지금 두 마리밖에 안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개체 수가 또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녀석도 길이는 한 20cm 정도는 나갈 것 같습니다. 다리를 쭉 펴면은. 자 이 황소개구리 같은 경우 그리고 생태계 교란종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로 지역을 이동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이랑 가슴에 달랑거리는 녀석 이 두 녀석을 챙겨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건데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숨진 상태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지러 가자.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있는 안산에서 밑으로 좀 내려가서 전라북도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너도 들어가 이제. 오오오오오. 놓쳐서 감옥 갈 뻔했네. 황소개구리 미션 클리어. 홀리 쉣. 포인트까지 3시간 걸린다고요? 부지런히 가볼게요. 저한테 시간이 2박 3일밖에 없어가지고요. 오늘 밤에 출발했으니까 오늘 하루 벌써 날렸네.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근처 도착을 했는데 밤이 너무 늦어가지고요 무인텔에 왔습니다.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만 자고 다음날 아침에 포인트로 마저 가보도록 할게요. 3시간만 자고 봐요 여러분. 내일 봐요.
자, 여러분 다음 잡아볼 녀석은 뭐냐? 바로 블루길입니다. 생태 교란 외래종 블루길이 우리나라에 퍼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1969년에 수산청이 시험 양식을 위해서 일본에서 510여 마리를 팔당댐 부근에 방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들이 엄청난 번식력과 엄청난 먹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점차 우리나라 전국에 퍼지게 된 겁니다. 이에 우리나라 고유 어종의 치어 그리고 새우 등등을 엄청나게 먹기 시작해서 생태 교란종으로 분류가 됐고, 처음에 블루길이 들어올 때 국명은 파랑볼 우럭으로 국명이 됐으나 블루길로 다시 국명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블루길을 오늘은 뭘로 잡아볼 거냐? 바로 이 족대로 오늘 한번 싹 다 로져보겠습니다. 너네 다 숨졌스. 자, 이 블루길은 저런 풀숲 있죠? 저런 데 많이 숨어있거든요. 여기 밑에 이렇게 딱 대고 발로 이렇게 차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숨어있던 블루길들이 여기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오케이, 제발 한 큐 끝내자. 라떼다, 한 마리도 없어요. 자, 들어 들어 들어. 라떼다. 블루길은 무조건 잡을 줄 알았는데 블루길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어떡하냐. 들어 들어 들어. 진짜 라떼네. 옆으로 살짝 포인트 이동해 왔습니다. 자, 오케이 오케이, 제발. 진짜 라떼다. 차 타고 이동하다가 좀 좋아 보이는 포인트를 발견했습니다. 내려오자마자 다른 나쁜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왕우렁인데, 우렁이랑 왕우렁이랑 구별한 방법이 있어요. 일반 우렁이는 이렇게 힘을 줬을 때 부서지지 않는다고 하고, 왕우렁이는 부서진다고 합니다. 힘 줘볼게요. 미안하다. 토종 우렁이에요. 미안해. 이런 데 한번 발로 까볼까요? 발로 깔 것도 없다. 여기도 라떼다. 아니 아니 여러분, 너무 좋은 일입니다. 생태 교란종이 없어졌다는 거는 진짜 좋은 일이에요. 컨텐츠가 라떼다는 거지 그렇게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다. 또 잡으러 6시간 차 타고 오면 되죠 뭐. 그게 문제인가요? 없을 줄 알았어요. 잡았다. 블루길 있어. 오케이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녀석이 바로 블루길입니다. 한 마리가 더 있네 저기. 오케이, 그렇지. 거의 보물찾기입니다. 몇 마리 더 있어. 우와 씨 뭐야. 아 역시. 한 마리 방생했어요. 죄송해요. 제발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자, 요 녀석들이라도 일단 챙길게요. 자, 너네도 블랙홀로 꺼져라. 무섭지? 앙 들어가라. 한 번 더 앙 빨아버려. 계속 잡아볼게요. 여기 느낌 좋다. 와, 있어야 된다 이거. 슬러지가 너무 많아서 좀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우씨. 뭐야? 야, 블루길 아까 놓친 거 여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마리 아까 놓친 거. 나이스. 고마워. 또 경찰서 갈 뻔했네. 당신은 숨질 겁니다. 3, 2, 1 블루길. 굉장히 좋은 포인트 발견했습니다. 블루길이 그냥 보이네 여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빠를 것 같거든요. 한번 쓸어볼게요. 자, 이런 구석에 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오, 잡았다. 그렇지 그렇지. 자, 오케이 오케이. 우와 씨, 계속 나와. 이게 몇 마리야? 1타 10피 같은데. 블루길. 여러분 근데 족대로만 잡기 아쉬워서 낚시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플라이어 가네. 잡았다.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보셨죠? 사이즈가 다릅니다. 어우, 아까랑 사이즈 비교되시죠? 아까는 요만한 애들이었고 요런 거 한 3마리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야 블랙홀에 넣을 만하네. 블루킬. 큰 거 한 마리도 물어라 플라이어. 그래 나이스. 얘도 크다. 자, 너는 던져서 들어가라 플라이어. 그래 오케이 오케이. 제일 크다 제일 크다. 블루길 잡는 거는 개꿀 싸꿀 리발 뚜이. 너도 던져서 담아버려. 또 잡았어. 와, 미친 거 아니야? 그냥 나와요 넣으면. 얘는 투수 풀스윙.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블루길도 미션 클리어. 자, 여러분 다음 목적지가 어디냐면요, 전라북도 왔는데도 전라남도 안 가면 서운합니다. 전라남도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비게이션 보니까 2시간 걸리네요. 리발. 라가리 벌려. 밥 먹자. 밥 먹고 힘내야지. 너무 많이 처먹는데. 그만 먹어. 자, 여러분 이번에 잡을 생태 교란종은 뭐냐? 미국 가재입니다. 옛날에는 미국 가재가 애완 가재로 수입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러다가 생명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 키우다가 지신 사람들이 방생을 한 거예요. 근데 번식력이 워낙 뛰어나고 생명력도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이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태 교란종이 됐습니다. 자, 이 녀석을 이번에는 뭘로 잡냐면요, 라삭라삭 집게로 잡습니다. 원래 이 미국 가재 녀석은 밤에 잡는 게 굉장히 수월해요. 얘네가 밖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낮에는 돌 속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돌을 다 뒤벼보는 노가다 작업을 해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자, 일단 앞에 있는 이 돌 한번 들쳐볼게요. 없습니다. 자, 이 돌 한번 들쳐볼게요. 우와, 손이 엄청 시렵다. 오, 있었어 방금. 있다 있다. 보이시죠 여러분, 이 집게로 재빠르게 한번 잡을 수 있어요. 라사 그러지. 고맙다 수월하게 나와줘서. 자, 여러분 요 녀석이 바로 미국 가지고 돌 두 번째 들쳤는데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개체수가 엄청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 집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암컷입니다. 수컷 같은 경우는 집게가 확실히 더 큽니다. 가재를 잡을 때는 등을 잡으면 얘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쪽 배쪽 잡으면 이렇게 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물잖아요. 지금 무는 힘을 봤을 때 물리면 이 절단이 야 나
나 제발 나 제발 나 제발 부탁이야. 나 점점 무서워져. 제발 나 부탁이야. 나 진짜 무서워지니까 빨리 나와. 나 제발 나줘. 제발 부탁이야. 제발 나줘. 제발 나줘. 제발 나줘. 제발 나줘.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해야지. 이렇게 분량 너가 빼주나잉. 벌써 10초 뺐다 분량. 나 고마워. 너 지금 보니까 화가 좀 난 것 같은데 어쩌라고. 생태 교란 봉지에 들어가. 오케이 굉장히 빠를 거예요. 긴장되네요. 굉장히 빨라요. 라상. 그렇지. 얘도 미국아재입니다. 미국아 채. 또 우렁이 나왔다. 이거는 왕우렁일지 아니면은 국산 우렁일지 힘을 줘볼게요. 왕우렁이다. 어? 비었어. 버려. 방금 왕우렁이다 하면서 되게 내가 고조되는 말투 썼는데 생각해보니까 록 같네요. 비가 꽤 오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 잡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네요. 오케이 한 마리 발견. 빠를 것으로 예상. 놓침. 진짜 너무 빨라. 그냥 손오공이야. 순간이동 해버려요. 크기가 좀 애매한 녀석들이 엄청난 민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잡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새끼 있다. 새끼를 갖다는 건 번식을 했다는 거죠. 라사. 와 보셨어요 속도? 여기 있다. 라사. 와 이거 거의 뭐 존경해주고 싶은데요 요 정도면. 잡았나? 잡았어요. 와 개농락. 농락탕 있어요. 진짜 두들겨 패고 싶다. 야 오기 생기네요. 뒤졌어. 여기 조그만 거 있어요. 없어졌어요. 새끼 오케이. 이야 새끼 잡았다. 참가자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까지 왔습니다. 진짜 오래 걸렸다. 들어가. 뇌진탕 걸렸어라. 여기 한 마리 있거든요. 오 이야 진검이 새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진검이 새우. 얘는 새우인데 없어졌어요. 왜 이렇게 다들 민첩하냐. 다 덱스만 찍었어. 다행인 것은 확실히 옛날보다 개체수는 줄었습니다. 미국가재들이 큰 문제가 뭐냐면은 논 같은데 구멍을 엄청 크게 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동면을 합니다. 그때 논을 많이 파괴시키기 때문에 피해가 일어나는데 그 구멍의 깊이가 1m 정도 되는 파서 동면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더욱더 큰 겁니다. 나 이거 놓치면 유튜브 접는다. 진짜 진심. 자 지금 이 돌 밑에 보시면은 탈피 껍질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탈피를 하고 쉬고 있는 애가 있을 수 있어요. 요렇게. 자 얘는 자 보세요. 말랑말랑하죠. 몸이 굳지 않아서 말랑말랑한 거예요. 이때는 살짝만 눌러도 내장이 터져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 지금은 포인트를 살짝 이동했습니다. 어디가 령신아. 이렇게 잡아야지. 여기 포인트는 쉽네. 아까 그 포인트가 너무 어려워서 요번지. 얘는 참가재 같기도 하고. 자 보여드릴게요. 잡았습니다. 아하 미국가재구만. 미국가재가 있는 곳은 참가재가 많이 없을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말이긴 한데 미국가재랑 참가재랑 싸우면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가재가 저요. 리발. 사이즈 나쁘지 않다. 잡고 싶다. 잡았다. 아유 준수해. 아유 질식해. 야 있는데 너무 작은데? 내가 잡을 수 있을까? 네 잡았습니다. 질식해. 잡았다. 미국 가재들이 그냥 질식하시면 됩니다. 빵승원. 자 여러분 이렇게 미국 가재도 미션 클리어.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생태 교란 생물 잡으러 가보도록 할 건데 다음 생태 교란 생물을 혼자 잡기 힘들어서 도와주시는 분 한번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비가 지금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에 타볼게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이거 보세요. 엄청 많이 오죠. 목말라. 이씨. 자 여러분 다음 목적지 어디냐. 지금 제가 전라남도에 있잖아요. 전라도 왔는데 또 경상도 안 가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 3시간 또 걸리네. 자 여러분 이번 포인트에서 잡을 생태 교란종은 뭐냐면 뉴트리아입니다. 근데 날 이제 찾아오면 안 되는데 나 이제 붉은색으로 갈아탄다고 했는데. 자 근데 오늘 프로젝트를 놓을 시간이었습니다. 벌써 이틀째 밤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 포인트까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늘 밤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트리아를 잡을 때 항상 추격전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추격전으로 해볼 건데 오늘 추격전으로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뉴트리아가 굉장히 많다는 포인트로 왔습니다. 가시죠 형님. 뉴트리아 발자국 발견했습니다. 두 개 찍힌 건 고라니. 얘는 고라니네 그러면. 얘는요? 세 개. 어? 신종이다. 똥도 있다. 아 그러네. 누가 왔었네요. 그리고 발자국도 있어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이제 엊그제 비가 와가지고 수위가 좀 찼거든. 형님 여기는 발자국이 엄청난데요? 이거 다 발자국이죠? 여기 비가 와서 유실돼서 그런 거지 발자국 되게 많다. 다 발자국이네. 자 여러분 지금 1시간 경과했습니다. 좀 쉬다 할까? 아니요 형님. 1시간 반 이따 출발해야 돼요 저. 근데 늘 뉴트리아 추격전을 하면서 많이 편집됐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걷고 많은 포인트를 넓게 돌아다니다가 발견을 해요 항상. 맞아 10시간 했던 걸 너무 많이 줄었더라. 근데 10시간을 보여드리면 아무도 안 보지 않을까. 근데 그리고 제가 뜰채를 가져오긴 했는데 뜰채를 쓰지 않을 겁니다. 오늘 손을 잡을 거예요. 왜냐면요 저번에 저희 잡을 때 앞에 있는데 잡을 용기가 안 나가지고 제가 형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왜 앞에 있는데 잡지 않냐. 그걸 보고 내가 이때 겁을 먹었었구나. 여러분 죄송했습니다. 제가 오늘 발견하면 보여드릴게요. 형님 발견 저 한번 찍어주세요. 제가 잡을게요. 들채 버려. 오. 야. 야. 아. 야. 아. 야. 아. 야.
내 모자 날라갔다. 잠깐만. 나 안경도 날라갔다. 안경 어디 있어, 형님? 안경 찾아야 돼요. 제대로 찍겠나 모르겠다. 너무. 다리 가죽 물었어요, 얘가 이거. 가슴 장어. 아, 신성공. 똑같이 천천히 기어가자는데 얘는 왜 그래? 저번에 잡았던 애들이 수냈나봐요. 맞네. 와, 형님. 얘 힘이 엄청납니다, 지금. 와, 엄청 큰데요? 엄청 무거워요, 형님. 자, 여러분, 이렇게 뉴트리아 성공했습니다. 자, 이 녀석은 1980년대 모피랑 식용을 목적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농가에 수익을 위해 들어왔지만 새가보다 수익이 되지 않아 방생이 돼서 2009년에 생태교란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얘들이 피해를 주는 게 뭐냐면은 어린 친구를 갉아먹기 때문에 늪지대 파괴를 엄청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이 굴을 파기 때문에 뚝 같은 거로 실제로 무너뜨린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태교란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잡으면서 저도 말이 안 나왔어요. 아예. 난 네 무거운 수행하는 줄 알았다. 제가 왜 말을 안 하지?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녀석은 통째로 들고 갈 수가 없어서 다리만 싹 해가지고 가지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뉴트리아 미션 클리어. 내가 안경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형님, 안경 찾읍시다. 내 안경 끼고 있다. 끼고 있었네. 이게 뭐지 이거? 나는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말을 안 하는 사람인지 몰랐다. 와. 진짜 저 이악 물고 뛰었어요. 결론적으로 형님 뜰채 없었으면 저 손으로 못 잡았어요. 맞아. 내가 그래도 이걸 들고 다니고 있는 게 계속. 그리고 촬영하면서 형님이 두 번 넘어졌어요. 여기서. 가발도 날라가고. 발도 날라가. 조명도 날라가고. 카메라랑 얘는 들고 있었다. 야, 역시 천상 유튜버. 뉴트리버. 100만 가야 된다 이거. 고생했습니다 형님.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마리 남았습니다. 자, 이 한 마리는 어디로 가냐. 부산 쪽에서 강원도 고성 쪽으로 갑니다. 지금 걸리는 시각이 6시간 정도 찍히네요. 도착하면요 해 밝으니까 바로 찍어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 컨텐츠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착해서 봐요. 라삭라삭. 여러분, 지금 한 2시간 남았는데 제가 가다가 졸릴 것 같아가지고 졸음식도 들어왔습니다. 1시간 정도만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자, 여러분, 드디어 생태교란종 여정의 마지막 녀석을 잡을 포인트로 도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잡을 생태교란종은 바로 붉은기 거북입니다. 자, 이 붉은기 거북은 옛날에 애완용으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가 거북이가 생명력이 굉장히 좋고 특히 붉은기 거북이는 먹성도 좋기 때문에 키우다가 감당하지 못해 다 유기를 한 거죠. 결국 2001년 12월에 생태교란종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생태교란종이라는 개념도 사람들이 많이 모를 뿐더러 일반적으로 키우고 있었던 분들을 계속 키우셨기 때문에 생태교란종이 된지도 모르고 거래가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자, 이 생태교란종 붉은기 거북이를 마지막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폭이 좁은 여우를 제가 선택을 했거든요. 오늘은 제가 손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거북이가 확실히 있는 곳을 탐색을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냐, 이 녀석들은 반수생 거북이기 때문에 물속에서 숨을 오랫동안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 위에 둥둥 떠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떠있는 녀석이 보이면은 그 포인트로 들어가서 잡아보도록 할게요. 발견 방금 떴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근데 이 녀석이 예민하기 때문에 인기척 살짝만 들리면 물속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걸어 나왔는데 바로 물속으로 들어갔죠. 저기 큰 녀석 하나 있다. 보이시죠 여러분? 얘는 진짜 크네. 오케이, 포인트 확인했습니다. 여기 엄청 많네. 근데 잡기 쉬워 보이시죠 여러분? 겁나 빡세요. 그럼 저기 한 마리 있다. 보이시죠 여러분? 저기 저런 애들 잡아야 돼. 저의 눈치가 없는데? 육지에도 한 마리 있다. 보이시죠 여러분? 예. 물에 들어가서 만약에 못 잡는다 그러면은 일광욕 즐기고 있는 애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물에 제가 들어갔다 왔거든요. 수심이 안 되는데 라떼타 이거 마지막 컨텐츠가 제일 큰 문제였네요. 이제 이거 한 마리만 잡으면 되는데 수심이 안 나와주니까 막연합니다 진짜. 자, 여러분, 저기 숯불 사이에 지금 거북이 있거든요. 잠시만 확대해 볼게요. 보시죠 여러분, 거북이. 제가 지금 쟤를 앞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일광욕 중이라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천천히 가서 덮쳐볼게요. 진짜 저거 아니면 지금 답이 없습니다. 저거 자꾸 끝내기 위해서 하느님 천천히 가볼게요. 물속으로 갈게요. 오, 저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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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여러분, 잡았습니다. 아, 나이스. 우와. 자, 일단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코 옆에 빨간 거 보이시죠? 붉은 키 거북이가 맞습니다. 고맙다 이 새끼야. 드디어 끝났다. 1400km의 여정 그리고 16시간의 운전 여정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너무 고마웠다. 아, 디스토마 걸려. 아, 너무 힘들다 진짜. 여러분, 참고로 누가 이런 컨텐츠를 저한테 하라고 그런 것도 전혀 아니었고 근데 그냥 문득 고생해서 해보면은 어떨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항상 한 편 뽑았던 이 컨텐츠를 그냥 한 큐에 담아버리면 어떨까. 솔직히 처음 출발했을 때 굉장히 후회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힘든 여정인 걸 아니까. 가슴 장어를 이거를 몇 시간을 신어야 되고 운전을 또 10시간 넘게 해야 되고 근데 마음속에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막상 지금 하고 성공하니까 진짜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잡아온 녀석들 집에 가서 바로 보여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봐요. 은혜야 나 간 나 살았다. 아이씨, 사고 안 났다. 다행이네.
불공기 거북 미션 클리어. 자 여러분, 오늘의 조가 한 마리씩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라라. 미국까지 블루길 뉴트리아는 손질이 됐고요. 황소개구리 불공기 거북. 자 이렇게 운전만 16시간 총 키로수 1390km를 타가지고 1박 3일 동안 우리나라 생태유라죠 다섯 종류를 잡아왔습니다. 자 이제 요 녀석을 먹을 건데 이렇게 힘들게 잡았는데 대충 먹으면 좀 서운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아주 고급스러운 생태계 교란쇼 파인 다이닝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셰프님이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요리부터 바로 렛츠 고. 셰프님이 유명한가 봐. 그거 안 넣을 건데? 황소개구리 버텨. 와이야. 왜 여기 음식 늦게 나오네. 어? 나왔다. 황소개구리 관자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황소개구리가 관자놀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즐거운 관자놀이 되십시오. 아니, 즐거운 관자놀이라니. 이게 뭐 얼마나 맛있길래 파인다이닝에서 잘 나온다. 야, 이거 이게 황소개구리 관자놀이라고? 맛이 미쳤는데? 참아, 있어봐. 야, 이 황소개구리의 그 퍽퍽한 살이 계란과 함께 맞물려가지고 이 얇은 것들이 아주 춤을 추면서 라가리에서 노네. 야, 이거 끝내주는데? 내가 먹었던 황소개구리 중에 최고인데, 진짜로? 아스파라거스 먹어봐. 이건 뭐야, 이거. 꺼져. 아스파라거스, 이거 산지 직송이다. 바로 배송됐다. 와 이건 진짜 생태 교란쇼 다이닝이 아니면 이건 절대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아 이거 다이닝에서 좀 격식 있게 먹어야 돼. 너무 개걸스럽게 처먹었나. 사장님 그 다음 요리 좀 갖다 주세요. 블루길. 블루길 뒷다리조림 나왔습니다. 뒷다리요? 네, 뒷다리요. 아니, 물고기의 뒷다리가 어디?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즐거운 뒷다리 되십시오. 아니, 즐거운 뒷다리는 무슨... 참, 뒷다리라고 하니까 먹기가 굉장히 게림칙한데? 간장에 좀 많이 찍어가지고... 뭐야 이거?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뒷다리 중에 가장 최고야. 내가 먹었던 뉴트리아 뒷다리, 황소개구리 뒷다리 등등 그 중에 최고네. 지금까지 먹었던 블루길 요리는 쓰레기에 가까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맛있습니다. 와 지금까지 블루길 숯불구이, 블루길 회, 블루길 어묵 이런 거 등등 만들어 먹었는데 이거는 감칠맛이 아가리 천자형 하고 그냥 때려버린 그런 맛인데 너무 맛있어요. 야 이거 고생한 보람이 있네. 파인다닝이라 좀 고급스럽게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허전해서 해야겠네. 초바야! 기깔난다 이거. 사장님 다음 요리 주세요. 미국 가자! 맞춰요. 발만보. 아 안 해도 되지? 미국까지 불알 롱샤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정상적인... 예? 무슨 롱샤요? 불알이요. 아니 무슨 불알... 불알이라니. 아 예, 잘 먹겠습니다. 즐거운 불알 되십시오. 불알도 없는 게. 야 이거 그거 아니야 그거. 혼자 왔니? 범죄의 도시 장첸이 마라롱샤부터 개판 싸우는 그 실제 거기서도 미국 가재로 한다는 말이 있던데 이거 안 되겠다. 파인다닝인가 어울리지 않는데 이거 손으로 쳐먹어야 돼. 와 사실 이 마라롱샤 컨텐츠를 옛날에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노란 닭지를 먹어가지고 삭제를 했어요. 왜 노란 닭지 모르겠어요. 그때 장첸 분장하고 번장하니 의디알마 막 소리 지르면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따 먹어서 삭제했었는데 이 기회로 이렇게 아주 고급진 이런 거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 안 할라 했는데 출립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래도 이 미국까지 진국은 대가리 아닙니까. 대가리 이거 별로다. 사장님 다음 요리요. 뒷트리아.
디트리아 지느러미 아게 나왔습니다. 아, 저기요. 아니 그냥 가라아게겠죠. 뭐라고요? 지느러미요? 네, 지느러기 아게입니다. 방금 살짝 저르신 것 같은데. 즐거운 지며느리 되십시오. 아니 쥐며느리나 콩벌레나 처먹어라. 다시 말이죠, 이 뉴트리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보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한 입에 먹어야 맛있는데 제가 또 이 가라 모약 좀 꺼져. 컨셉이 다이닝이기 때문에 썰어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단백질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식용이에요.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사람에 의해서 개체수 조절이 필요한 녀석들이기 때문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치킨보다 부드러운 녀석을 잡았네요. 이 녀석들이 근육을 쓰는 애들은 맛이 없고 찌익이고, 지금 이 녀석은 논팽이였어요. 논팽이 치고는 잡을 때 정말 힘들어가지고 실제로 잡고 나서 제가 토를 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달렸거든요. 여러분들도 언제 한번 제가 이렇게 생태에 교류한 좋은 다이닝을 열어볼게요. 이런 거에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지원을 해주세요. 나중에 아직 지원한 거 아니에요. 댓글로 저 지원합니다 하지 말아주세요. 추가우. 역시 생태 교란전 중엔 쥐며느리가 최고야. 사장님 그 다음 요리 갖다 주세요. 거북이! 거북이 날개살 버터구이 나왔습니다. 하하, 이봐요, 꼬마 아가씨. 제 키가 170이 넘습니다. 이봐요, 어덜트 아가씨. 거북이가 날개가 어디 있습니까? 처먹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처먹이라니. 즐거운 날개 되세요. 즐거운 날개가 어딨어, 씨. 드디어 이 마지막 녀석을 마주했는데요. 마지막 녀석, 이 거북이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 손으로 딱 잡고 먹은 게 제맛입니다. 자, 일단 이 살 한번 먹어볼게요. 야, 이거 왜 은혜가 날개살이라고 하는 줄 알았네. 입 안에서 거북이들이 너무 맛있어서 날아다녀. 미국에서는 이 악어 거북이를 스프로 만들어서 먹는데 정말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잡아먹어서 많이 감소가 돼서 일주에 개인당 두 마리만 잡을 수 있다, 이런 것도 또 정해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거북이는 외국에서는 식재료로 사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이 거북이 먹으면 악플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아무래도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께는 먹이 불편하시다면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북이는 또 꼬리가 맛있어요. 초벨! 아우, 야, 이거 버터랑 가미가 되니까 이때까지 먹었던 거북이 중 최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우씨 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제가 지금까지 하나의 컨텐츠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기울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너무 해보고 싶어서 했던 컨텐츠인데 모두 다 성공을 해서 정말 다행이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은혜도 또 너무 재밌게 잘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재밌게 끝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거 해서 제 목표를 이뤘을 때가 저는 제일 기쁘더라고요. 그게 물론 정말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거 꼭 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정말로 제가 이런 거 한 번 더 기획을 해가지고 구독자분 모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요리를 해서 드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고문 컨텐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여러분. 빵이요! 와, 근데 이 컨텐츠 두 번 하라면 못할 것 같은데?